그 앞에서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막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는 그 보컬이 내 여기 앞에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노래 부르는 느낌이에요. 여기 앞에 있으면 이렇게 부르고 와, 잘 부르시네요. 이런 느낌. 아, 나 진짜 제품 하나 리뷰하려고 했었는데 깜빡하고 있었네. 아, 이걸 왜 깜빡하고 있었지? 내가 지금 스피커 얘기하니까 생각을 하는 건데 헤드폰을 하나를 샀어요. 지금 헤드폰을 제가 산 게 레퍼런스 헤드폰들을 좀 많이 샀습니다. M50 Max랑 HD600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레퍼런스적인 성향을 띠는 헤드폰들을 삽니다. 근본 이런 것도 있지만 헤드폰은 스피커를 대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헤드폰은 좌우의 귀를 꽂아놓고 쓰기 때문에 왼쪽에서 나는 소리가 오른쪽에서 들리지 않고요,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가 왼쪽에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스피커를 쓰면은 뭘 들을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잔향.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를 왼쪽에서 들을 수 있고 왼쪽에서 나는 소리 오른쪽으로 듣는 거 플러스 그 소리들이 벽을 친 거 가지고 다시 귀로 들어오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헤드폰을 쓰면은 좌우에서 들린다는 이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귀 음상이 센터에 맺혀버려 가지고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니터링 헤드폰의 최악의 단점이 그거예요. 모니터링 헤드폰이 프리퀀시 레스폰스 자체는 평탄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운드가 들려드는 소리가 맺히는 위치와 잔향감 이런 것들은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헤드셋인데 마치 스피커처럼 음상이 앞에서 맺히게 해주는 굉장히 신기한 제품입니다. 국내 유튜버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리뷰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나 찾았는데 리뷰도 10개도 안 돼. 크로스존의 CG8A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일본의 그 무슨 리뷰 사이트인가 거기서 항상 1등을 매번 할 때마다 먹는 그런 회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나는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200 얼마 주고 샀습니다. 일본은 카카쿠라는 곳은 19만엔, 라쿠텐도 19만엔, 국내 지금 파는 가격이 200 후반대로 알고 있는데 개봉한 제품을 좀 싸게 샀습니다. 케이블이 굉장히 많네요. 3.5 4극 2개 스테레오에다가 3.5 3극으로 나가는 거, 여기도 3.5 4극 2개가 있고요. 요거는 6.3mm TRS 잭이죠. 그래서 이 헤드폰은 좀 특이한 게 좌우를 반대로 껴도 된다고 했어요. 4극으로 돼 있는 거라서 좌우 신호를 양측 다 받는 거죠. 신기한 제품. 구성품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가 그냥 고급지게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뭐 없어요. 구성품이 요게 이제 헤드폰입니다. 오, 요건 이제 뚝뚝 걸리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열리는 친구고, 오, 이 쿠션이 여기는 이제 그겁니다. 가죽이 아니고 통풍되는 쿠션 재질. 쿠션 감은 굉장히 좋네요. 안에 보면 드라이버가 굉장히 여러 개 있죠. 드라이버 구조도 특이하고 굉장히 이제 특이한 제품이고, 우리 여 사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좀 특이해요. 힌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도 꺾여요 얘가. 그러니까 이 힌지 구조 때문에 머리가 보통 이제 헤드셋들은 여기가 이렇게 눌립니다. 이렇게 얘는 여기에 힌지가 따로 있는 구조다 보니까 얘가 움직이면서 눌러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머리 사이즈 기준에 맞춰서. 우와, 개편하다. 여기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에 압박감이 없어요. 보통 헤드셋을 아무리 편한 걸 써도 압박이 여기서 쪼여가지고 압박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근데 얘는 이 힌지가 이렇게 밖으로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그 뭐야, 손오공 긴고와 조우듯이 이렇게 조우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만 내려와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크게 쪼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무게는 436g. 하이엔드치고는 가벼운 거 아닌가? M50 얘는 289g. HD600도 그렇게 무겁진 않죠? 254g. 무겁기는 한데 실제로 체감적인 무게가 막 엄청 무겁다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편하게 얹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머리 여기에 엄청난 하중이 가는 것도 아니라 여기 쿠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쿠션도 여기 쿠션이랑 비슷한데 아무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5 말고 6.3으로 써야겠죠? 좌우 구분이 없다. 개신기하다. 쓰는 거는 좌우가 있습니다. 쓰는 건 좌우가 있어요. 아, 근데 이게 그게 없네요. 똑 들어가는 게 없어요. 딱 꽂히지가 않습니다. 뭔가 불편하죠? 오, 진짜 가볍다. 와, 개신기하다. 와, 이게 한쪽만 꽂으면은 왼쪽에서 나는 것도 오른쪽에서 나요. 오른쪽에서 나는 것도 오른쪽에서 나고 한쪽만 꽂으면. 근데 두 개를 딱 꽂는 순간 갑자기 여기로 와요 소리가. 그 스테레오랑 모노랑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음상이 안에 안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떨어진 거리만큼의 음상이 맺히잖아요. 근데 얘는 음상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스피커를 여기에 놓고 듣는 것 같아요. 요렇게 보컬이 앞에 있을까? 앞에서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막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는 그 보컬이 내 여기 앞에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노래 부르는 느낌이에요. 여기 앞에 있으면 이렇게 부르고. 와, 잘 부르시네요. 이런 느낌. 스피커로 한번 들어볼게요. 비교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가?
잠깐만요. 다른 헤드폰을 들어봐야겠다. 아 이거 헤드셋은 진짜 안 들어도 뭔지 알겠다. 와 확실하게 다른데 스피커 수준은 당연히 못 따라옵니다. 쉽게 말하면 세미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만 색소 5% 정가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특이한 게 뭐냐면 볼륨을 조금 조절을 잘해야 돼요. 볼륨 따라서 밸런스가 완전 달라져요. 보통은 헤드셋 볼륨을 올리면은 특정 한 대역만 이렇게 확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볼륨을 올리면은 어느 한 대역만 이렇게 확 올라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이게 드라이버가 몇 개 들어갔더라? 이거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줄까? 여기서도 정확하게 적어놨네요. 진짜 음성이 눈앞에 있다니까.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딱 붙어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광고죠? 세 개가 들어있어요. 하이 프리퀀시 드라이버가 여기 있고 덕트가 여기 뭐 있고 드라이버가 여기 23mm 여기는 35mm 여기는 로우 우퍼죠? 40mm 구조가 여기도 이상한 플라스틱 같은 게 막 있는데 이게 드라이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 대응 내주는 건 각도가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앞에 무슨 이상한 플라스틱 같은 게 굉장히 뭐 격벽 구조가 있죠. 여기 앞에 굉장히 무슨 특이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헤드셋 안에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라는 느낌. 소리의 명료도가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목소리 대역 있잖아요. 중하이쪽 대역 때는 명료한 느낌이 있는데 로우 대역이 명료도가 엄청 확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다른 걸로 들었을 때는 그냥 명료도가 좋으면 명료도가 좋다고 들리고 명료도가 안 좋은 소리면 그냥 전체가 안 좋은 소리 들리는데 얘는 특정 대역은 명료도가 좋은데 아래쪽 라인은 명료도가 확 떨어지는 느낌? 아 근데 이게 위치가 다른 애들은 헤드폰이 이렇게 딱 귀에 꽂히니까 명료한 느낌이 귀에 박히는 느낌이면 얘는 아까 그 격벽에 갇혀가지고 뭔가 소리가 넘어오질 못하는 느낌? 이거 스피커로 들어보면 확실하거든요. 아 근데 확실하게 뭔가 막힌 것 같은 사운드예요. 클럽 들어갔다가 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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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문 딱 닫으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을 한 중간 정도 느낌. 문을 조금 얇은 걸 했는데 문을 여는 느낌은 아니에요. 문을 닫고 있어 지금. 닫고 있어요. 깔끔한 맛이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다른 헤드셋에서는 들을 수 없는 공간감은 느껴져요. 확실하게 그건 확실하게 장점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스피커 맛 색소 5% 첨가는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이나 영화에서 괜찮을 거 아니고 사플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와 사플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일단 게임하기 좋은 헤드셋은 디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스테레오 헤드셋 기준으로 게임은 사운드 설계를 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 헤드셋은 기본적으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기준으로 설계가 된 음원을 들었을 때는 스피커처럼 어느 정도 들려준다. 그렇죠. 이게 200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 20만원짜리 헤드폰이 아닙니다. 200이에요. 정확히는 250 막 이렇게 넘어가는 헤드폰입니다. 저는 200 정도 주고 샀지만 가격대가 250이면 여러분 하이엔드 헤드폰 뭘 사도 다 거의 다 살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근데 비교를 하기에는 애매한 게 다른 부류로 있어요. 다른 애들은 헤드셋이 낼 수 있는 사운드 퀄리티에 더 집중을 했다면 얘는 헤드셋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친구기 때문에 장단점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뭐 사운드 밸런스가 엄청 좋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음질로만 따진다면은 50에서 100? 음질 자체로만 따지면은 기본적으로 최종 마스터링이나 결국에는 제대로 된 모니터링 스피커가 구축이 된 곳에서 작업을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그 밸런스를 스피커 기준에 잡겠죠. 음산을 뭐 보컬 라인을 여기 하고 악기들을 여기 배치하고 헤드셋에서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그 맛을 낼 수 있게 해줘요. 곡을 만들 때 영화 같은 걸 만들 때 의도했던 공간감의 느낌 실제 스테이지의 느낌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해준다. 아, 착용감은 20 아니에요. 아 착용감이 50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무게에 비해서 지금 오래 쓰고 있었는데도 이 귀가 엄청나게 압박이 된다라는 느낌이 크게 없습니다. 200 태우기는 좀 그렇더라도 얘를 한 100에서 150 사이라면은 저는 한번 사볼만한 헤드폰은 얘 하나만 쓰고 다닐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번갈아 가면서 들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은 굳이 얘만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다. 앞에서 들리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건 눈쟁이 영상 봐도 그럴 것 같은데? 바로 게임컴 전환이 됩니다. 아주 빨라요. 여기 반응 속도. 어, 눈쟁이가 앞에 있어요. 음악이 여기 깔리고 눈쟁이는 여기 있어요.